찾았다. 아파. 아, 무빙해. 무빙하면서 스캔한다. 아, 무빙하면서 스캔. 아, 아, 저, 저 자식, 너 진짜 저 죽는다, 너. 너 죽는다, 지금 무빙하면서 스캔한. 어, 됐다. 어, 됐어, 됐어. 어, 나의 무빙 스캔으로 다행히 살았네. 어, 저 피라니아 저거. 아파. 깜깜해. 어, 저거 뭡니까? 그래서 이제 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단 티타늄이 좀 필요해. 이 미역 지역에 가면 티타늄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미역 지역에는 저 알들 보이시죠? 철갑상어가 알을 놓고요. 이 철갑상어들의 특기들이 바로 고추를 주워다가 어디다 모아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오면은 티타늄을 아주 많이 먹을 수 있는 고추를 많이 저런 거 얘들. 하지만 얘들이 좀 공격을 하긴 하는데 짜증나게 고추를 좀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얘들이 고추를 어딘가 모아놓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쟤네들 이빨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이빨들로 또 이제 어떤 중요한 아이템도 만들고 그러세요. 이 잠수함 만들 때 필요한 부품들. 얘들 어디 고철 모아놓은 데가 있을 텐데. 자, 고철. 생각 보렴. 고철 세 개를 더 주워간다. 고철. 이거 엄청 빠르죠? 시글라이더? 이거 진짜 편해요. 잠수함의 유리한 단점이 루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루시. 주술 수가 없는데 이건 바로 주술 수가 있어서. 여깄다. 그렇지, 좋아. 하나만 더. 여기다 고철 모아놓는다. 돌아갑시다. 아, 모디파이는 아이템을 강화하는 기계예요. 오, 좋아. 이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시글라이더라고 해서 이제 그 잠수부들이 앞에다가 이제 딱 손에 잡고선 가는 이제 해양 오토바이 같은 느낌? 그렇다고 이게 이제 자동차라면 저건 약간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에요. 아, 잠수함 밑에 스캔할 거 저거 어차피 다 똑같은 걸 거예요. 아마 비슷비슷한 거. 오토바이. 아직 아닙니다. 정신연령 사춘기예요. 어디 보자. 이제 아까 전에 수건 사업이었던 그걸 만들 수 있겠구만. 아, 여기 통로 하나만 연결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여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불편해. 이 통로를 먼저 만드는 게 우리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걸 하나 없애고선 T자로 만들면 된다고요? 아, 그러면 좋긴 한데 저 가운 안쪽에 있는 것들을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원래 T자긴 한데 이 가운데가 원래 T자예요. 그렇다면 이걸 바꿔야 되나? 우주선 또 타워 해볼 거예요, 지금. 됐어. 티타늄 아주 많이 만들었다. 석영이 좀 필요한데? 석영 좀. 아, 석영이 없구나. 자, L자를 빼고 T자로 하자고? 이거 먼저 그러면 약간 지워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지워놓고 밖에 나가서. 아이고, 응. 이걸 먼저 지우는 거지? 이쪽을 지워서 여기다 T자를 놓는 거죠. 그죠? 이곳에서 T자를 놓는 거지. 이 뒤랑 연결되게.
반대로.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 QE.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연결되려나요, 이거? 어, 연결됐어. 연결됐어. 아, 좋아. 아, 됐어, 됐어, 드디어. 아, 드디어 됐다. 야, 이거 좋아. 아, 됐어. 됐어, 어. 짱이다. 오, 짱이야. 아, 좋아. 아, 이거거든요. 아, 이거거든요. 오, 이제 됐네. 아. 아, 이거, 아, 이거 좋다. 속이 다 시원하네. 아, 이제 좀 할만하네. 아, 이제 좀 할만하네, 이제. 아, 물 속에서 물고기를 바로 구울 수 있다고, 화용칼이 있으면? 우와, 쩐다. 너, 눈탱이 일로와. 왕눈깔이. 일로와. 내 위속으로 들어가자. 괜찮아, 넌 영원히 사는 거야. 내 위속에서. 나와 함께. 아, 그 대신 내구도가 안습이에요. 저 많이 변했죠, 여기. 어, 여기 봐. 야, 이게 이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 편하다. 아, 여기 문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편한 걸. 아, 창문 달아주고 싶다. 근데 내리는 모션도 생겼죠. 먹어주고요. 먹어주고요. 물도 좀 먹어주고. 아, 좋다. 야, 이거 안 죽겠네. 세이브 한번 때려줘야지. 창문, 아, 그 창문. 창문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창문도 좀 만들게요. 퍼치를 좀 많이 갖고 와서. 그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망망대였는데 이제는 완전 발전했어요. 이거 언제든지 배터리도 100%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짱이에요. 골드. 이건 골드인데. 석영. 석영은 유리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어우, 이거 할 때가 제일 어지러워. 은 찾을 때가 제일 어지러워. 자, 이것도 좀 갖다 놓을게요.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그 테이블 코랄 샘플이랑 커먼 코랄 샘플이랑 그런 거거든요. Welcome aboard, Captain. 스톱. 석영. 네, 섬도 있어요. 섬 아까 갔다 왔는데 섬에 괴물들 생겼어요. 뛰어다니는 괴물들. 아, 기지 발전하니까 짱 좋다. 저도 넓히고 싶다. 오이치. 유리. 유리를 만들어서 창문을 달아줘야지. 창문 달아줘야지. 아, 이것도 아, 이것도 되게 좋은 건데. 이것도 블리치가 물 만드는 건데, 이걸로 만드는 물은요, 훨씬 더 많이 저희 수분을 채워줘요. 그래서 이거 블리치 이거 되게 좋습니다. 소금이랑 아까 커먼 코럴 샘플 그거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좋아. 이거 짱이죠. 두 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로 만든 물은, 와, 이렇게 생겼어.
아 정수기를 정수기 만들어야겠다 나중에. 지금은 정수기를 바로 만들 수는 없고. 아 물병도 훨씬 커. 40을 회복시켜줘. 이거는 원래 거는 20인데 이건 40까지야. 짱이다. 이건 뭐지? 허갈 샘플? 아 섬이 두 곳이에요. 자 유리를 만들어주자. 유리로 잘 보세요. 자 유리 윈도우 윈도우가 이게 안되나? 아 글래스 두 개구나? 아 이런 코치가 4개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는 창문이 위쪽만 달리는데? 통로에다 달아줘야겠어. 통로에다가 이 어두울 때 성형을 찾기가 되게 편해요. 저기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아, 이거 그만큼 성형이 또 다 어디 갔대? 아, 여기 이런데, 이런데. 레비아탄 만나러 갑시다. 레비아탄 만나고서 어디냐 보고 싶었죠? 오우 세이버 어, 우리 기지가 의외로 저기 되게 가까이 있네. 어우 깜깜하다. 다리 엄청 크죠? 여기 지구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쪽에 다리 또 있어. 저 위에 보면 행성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는 다리 되게 여러 개야. 어우 깜깜해. 어 깜깜해서 이거 만나도 보이겠나 이거. 근데 물속에 괴물도 있어요. 근데 지구 아니고 불시착한 행성이죠. 나와라. 아 주인공 사람이죠. 사람인데 약간 인간이랑 비슷한 외계인 종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미래의 사람? 미래의 인류? 그럴 수도 있지.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와 지하 용암. 지하 마그마. 지하 마그마가 우와 이거 뭐야. 야 여기 뭐야. 오 이런거 이런데 처음 봤는데? 어, 와 저거 뭐야. 야 뭐야 전기. 야 오 전기시네 뭐야 저거. 아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아이 야 오지마. 오 전기 빠지지 거리는거 보소. 걸리면 죽겠는데 저거. 아 저게 쇼커예요? 야 진짜 저 가운데 있는 거 저거 뭔가 좋은 거 같은데 저거 가지고 싶다. 저거 뭔가 스캔하고 싶다. 저거 뭔가 가운데 중요한 거 같은데 저거. 저거 가져오고 싶은데요. 저 가운데 스캔해야 될 냉장고가 있어요. 저게 뭘까? 궁금하다. 갔다 오자. 어, 뭐야? 바이오 액터! 그렇지,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아, 이럴 줄, 아! 제발 하지마! 하지마! 아! 무빙한다! 무빙하면서 스캔한다! 아! 아! 아파!
아! 아! 전기가! 아! 전기! 아! 전기! 아! 야, 사람 살려요! 아! 아! 사람 살려! 아! 오, 이게 전기 세이브했어. 어, 감전사 할 뻔했어. 어! 야, 어! 30 seconds of oxygen remaining. 잠 어디 있어 내 거? 내 잠수함 어디 있어? 아, 저 있다. Emergency. 10 seconds of oxygen remaining. 오, 참. 오, 다행이다. 아, 이 자식들 진짜 미치겠네 저 상어들. 어, 저거 뭔데 바이오 액터 뭐 어쩌고 써져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뭘까요, 저게? 네, 저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 저기도 있다. 저기 좀 약간 귀찮은데 한번 가서 붙어볼까? 그렇지, 바이오 리액터. 바이오 리액터. 됐다. 아, 두 개 더 먹어야 돼. 아, 두 개 더 먹어야 돼. 어, 여기도 있다. 어, 나이스! 바이오 리액터. 안전한 부분에도 있네요. 어, 좋아요. 하나만 더. 어디 갔냐? 어, 뭐야? 어! 어, 균형을 잃었어! 어디야? 어딨어? 어, 어디야? 어, 아,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옆에 있구나. 어, 어, 깜짝이야! 어! 우와! 조금만 늦었으면 저, 쟤한테 맞아서 죽었겠다. 아, 저기 있다, 하나. 어, 여기 되게 많다. 오, 여기, 여기.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쟤 방금 튀어올랐어. 아이씨. 나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에너지가 없어서. 이거 하나 마저 먹고 가고 싶은데. 와, 얘네 무서운 애들이네. 이야, 잘 만들었다. 어떻게 또 저런 생물들은 보완해서 만들었지? 인디게임의 벽을 넘었네. 아, 세이브? 세이브 지금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괜찮나, 지금 해도? 아, 거의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나가야 돼. 와, 여기 진짜 쩐다. 우와, 계속 내려간다. 저 계속 내려가시는 곳이다. 끝없이 내려가겠다. 뭐가 지나갔어요? 어, 뭐야? 네, 이번에는 이게 패치돼가지고 그냥은 갈 수 없고, 어, 이거 장비를 좀 달아야 돼요. 지금 내 나한테는 400m가 최고야. 근데 몸은 괜찮다는 거. 내 몸은 뭘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은 괜찮다는 거. Welcome aboard, Captain. 몸으로는 끝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1000m는 몇 m인가? 이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수리를 좀 할까요? 이 수심 300m에서 용접하는 이 스킬. Welcome aboard, Captain.
물을 좀 이따 마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좀 버텨도 되거든요. 문제는 아까 전에 그 스캔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찾았으면 좋겠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 벽은? 이 벽은 뭐지? 이 깎아지를 뜻한 뭔가 제작자가 만들다가 잘못 만든 것 같은 이 느낌.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레비아탄! 여러분들 레비아탄입니다! 저것이 바로 레비아탄! 저게 이제 나를 물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야 돼요 지금. 도망가야 돼! 여자 하나 둘! 도망가야 돼! 저게 날 잡으러 오거든요. 잠수함째로. 야 저게 바로 잠수함째로 잡아다가 어디다 갖다 놓거든요. 안돼! 야, 괜찮아요. 아까 세이브 해놨으니까. 자, 우측 화면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화면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고마워요. 땡큐. 아, 네. 꺼버려요. 네, 오늘 세이브 해놨으니까. 아까 그래서 세이브를 해놓길 잘했죠? 이렇게 해서 이 레비아탄은 항상 위험해요. 저걸 그냥 보면 저게 잠수함 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잠수함을 1순위로 공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바로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